기업에 대출을 한 채권자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채권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에 약간의 규정이 있긴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리갈 캐피탈론 관련 규정 등이 그러한 목적의 규정들이죠. 하지만 사실 이러한 규정들이 제공하는 보호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죠. 따라서 채권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대출 채권 회수를 위협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채권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법상 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계약이죠. 이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권리는 크게 채권과 물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 보호 방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채권적 권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통해서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담보물권 계약을 통해서 담보물권을 취득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출계약서 또는 보증서의 커버넌트나 기타 조항의 규정을 통해서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각종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대출계약서에서 채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채무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다면 채권자가 보유하는 구제수단은 뭐죠? 결국은 그 event of default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조기 상환을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채무자가 지불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기 상환 청구가 채무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정작 지급불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각종 계약상 권리는 채권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채권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 즉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가 보유하는 계약상 권리이죠. 물론 최소한 보증인은 아직 지금 불능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죠. 반면에 물적인 보호, 즉 물적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범위를 넓히지는 못하지만 책임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함으로써 담보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물권적 보호수단인 담보권입니다. Proprietary Protection은 그 물권적인 보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Security Interest, 담보물권은 담보권 설정 계약, 그리고 이제 적절한 공시 방법에 의해서 그 창설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전형적인 담보물권이 아니라 Quasi Security Interest라고 해서 그 형태는 담보권이 아니지만 사실 그 절대적 물권을 담보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담보권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Quasi Security Interest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물권적 보호책은 그 debtor company, 즉 채무자가 지급불능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 해당 자산으로부터는 여전히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그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 보호에 도움이 되죠. Proprietary interest은 보통 이렇게 설명됩니다. Profits, rights, ownership shares or advantages held by the full or partial owner of a tangible or intangible asset or property. 그러니까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소유자로서 또는 뭐 그 부분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의 그 혜택을 proprietary interest라고 설명을 하니까요. 우리 법률 용어로는 물권에 해당하는 용어죠. 그래서 as opposed to personal rights라고 하고 있죠. Personal rights은 이제 특정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니까 채권이죠. 그래서 물권은 그 우리 법상으로도 대세적인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enforceable against anyone in the world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물권을 설명할 때는 보통 이런 체계에 따라 설명하죠. 일단은 물건이 갖는 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물건이 갖는 가치 지배와 상관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 상태만을 놓고 그리고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이를 물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점유권이고요. 본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본권은 일단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고요. 제한물권에는 이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과 그 교환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나뉘죠.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마치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한물권은 그것이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되면 별개의 독립한 권리로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소유권자가 누리는 권능 중 하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물권이란 특정 물건에 대해서 그 권리자가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각종의 권능을 지칭하는 것이고 제한물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소유자라면 이 모든 권능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Property는 일반적으로는 재산, 소유물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법률 문헌에서는 Property에 대한 Interest, 즉 Property Interest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property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property interest로를 말하는 것인지는 문맥에 따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property interest는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그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 property에 대해서 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property consists of a bundle of rights라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bundle of rights라는 설명은 프로퍼티가 무엇인지에 대해 실제로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프로퍼티의 핵심은 rights to exclude others, 즉 배타적 지배권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표는 각종의 그 프로퍼티 인트레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완전한 소유권자의 경우에는 이 모든 프로퍼티 인트레스트가 다 그에게 귀속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Legal title. Legal title은 apparent right of ownership and possession을 말합니다. 즉,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표창하고 소유자로 취급받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legal title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소유 명의가 귀속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소유 명의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title과 대응되는 개념이 beneficial interest in the property, 즉, 그 프로퍼티 자체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내지는 소유자로서 누리는 실질적인 권능입니다. 영미법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complete ownership을 보유한다면 legal title과 이 모든 beneficial interest를 다 그가 보유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legal title과 beneficial interest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기도 합니다. Legal title과 beneficial interest가 분리되는 경우에 beneficial interest만 누릴 수 있는 소유권을 equitable ownership 내지는 equitable title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대외적으로 소유 명의를 보유함으로써 소유권자를 취급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곧 legal title입니다. Legal title과 beneficial interest가 분리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trust, 즉 신탁입니다. Trust의 경우에는 legal title은 trust에게 즉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equitable ownership은 수익자, 즉 beneficiary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영미법상 수익자는 신탁 재산에 대해서 직접 물권인 equitable ownership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legal title 이외에 소유권의 실질적인 권능들, beneficial interests in the property를 보면요. rights to exclude others, 그러니까 배타적 지배권이죠. Right to possess, 점유권, right to use or enjoy, 사용 수익권, right to alienate, 처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to sell, gift or otherwise assign property rights죠. 그러니까 property는 이렇게 다양한 권능과 이익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property consists of a bundle of rights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소유권자는 이 모든 걸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그 일부를 넘겨주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합니다. 즉,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권적 권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면 그게 제한물권이 되는 거고요. 소유자는 자신이 떼어준 권능을 제외한 나머지 권능들, 즉 레지저 라이트를 보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absolute interest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 계약상 권리 또는 제한물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roperty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bundle of rights를 모두 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때 이제 absolute interest를 보유한다고 하겠습니다. 질권이나 저당권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담보물권은 법에서 정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창설됩니다. 이렇게 창설된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정말 나는 누구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류의 담보물권인지 헷갈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데 현대 금융거래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담보권뿐만 아니라 absolute interest를 보유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담보물권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quasi-security interest라고 부르는데요. 자, 평소 법률 관계에서는 어쨌든 당사자들의 선택과 외형에 따라 효과가 부여되고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도산 절차에서는 단지 외형만 따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불공평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re-characterization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re-characterization이라는 것은 법적인 성격을 재규명하는 작업이죠. 그런데 이제 re-characterize 하려면 일단 담보물권이 무엇이고 어떠한 이익을 누리며 어떠한 부담을 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담보물권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이게 기준이 돼서 absolute interest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담보물권 또는 absolute interest의 이런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장착하고 계셔야 합니다. property에 대하여 absolute interes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면서도 자기가 보유한 권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제한물권을 창설해낼 수 있죠. 어떤 권능을 넘겨주느냐에 따라 넘겨주는 권능의 내용에 따라서 그 창설되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담보물권, 즉 security interest에서 제일 중요한 권능은 처분권능입니다. 담보권자는 처분 권능을 보유함으로써 해당 프로퍼티의 시장가치 상당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게 되죠. 또한 담보물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처분 권능에 더해서 점유권까지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보통 이렇게 정의됩니다. A property interest that a creditor obtains in relation to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or a third party owner to secure an obligation owed by the debtor to the creditor.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담보권은 물권입니다. A property interest that a creditor obtains. 그러니까 채권자가 취득하는 물권이에요. 근데 뭐와 관련해서 어떤 물건과 관련해서 in relation to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or a third party owner. 그러니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하는 property에 대해서 채권자가 취득하는 property interest 물권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그걸 취득하는 목적은 to secure an obligation owed by the debtor to the creditor. 그러니까 debtor가 creditor에게 부담하는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물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권자의 이러한 물권의 취득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취득인 거죠. 그러니까 처분 권능을 아예 담보권자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피담보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범위 내로 국한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전액 추심된다면 담보물권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소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만 존재하는 interim interest, 즉 잠정적인 권리입니다. 담보권자는 이렇게 제한적인 물권만 가져가니까 담보물권을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물권은 누가 보유합니까? 바로 담보물 소유자가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 위에 담보 물건이 설정되게 되면 이 그림처럼 property는 담보 설정자와 담보권자 간에 나뉘게 되는 겁니다. Split of property interest고요. 그래서 주로 그 처분권과 관련된 all part of certain property interests such as right to alienate 요거가 담보권자에 속하게 되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Bristol Airport vs. Powderill Case에서 그 당사자의 변호인은 security interest를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Security is created where a person, the creditor, to whom an obligation is owed by another, the debtor, by statute or contract, in addition to the personal promise of the debtor to discharge the obligation, obtains rights exercisable against some property in which the debtor has an interest in order to enforce the discharge of debtor's obligation to the creditor. 이 정의는 security interest의 컨셉을 상당히 알기 쉽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일단 security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personal promise에 추가해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집행할 목적으로 창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채권 지급을 담보할 목적이므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나아가서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약속에 추가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혹시 시큐리티를 집행해도 채권 횟수에 부족한 경우에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그 부족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취득하는 시큐리티의 본질은 Rights Exercisable Against Property, 즉 property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property에 대해서는 The debtor has an interest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 역시 해당 property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 규정은 담보 물건의 모든 요소를 다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too restrictive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일단 이 정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권만을 상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3자가 제공하는 물상보증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프로퍼티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만 하고 있을 뿐 그 권리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Security의 본질은 채권과 관련해서 단순히 personal rights, 즉 채권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property rights, 즉 물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제 security interest의 속성을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Security interest를 취득한 채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prior property rights를 갖습니다. 이 prior property rights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realized collateral, 그러니까 담보물의 환가 절차를 거쳐서 현금화하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환가 절차를 거쳐서 수령한 현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prior property rights는 처분권과 우선 면제권으로 구성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은 security interest는 defeasible interest라는 겁니다. defeasible이라는 건 무효화할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권리라는 얘기죠. defeasible interest. security interest confers an interest in property that is defeasible or destructible on payment of the debt or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which was secured.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온전하게 이행이 되면, 변제가 되면은 결국 security interest는 소멸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물건이 소멸되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합니다. 하지만 security interest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대로 소멸하면은 같이 소멸하게 되죠. 이 점에서 절대권인 소유권과 제한물권인 담보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urity interest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interim interes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ecurity interest와 피담보 채권은 inextricably linked, 즉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A creditor cannot said to have a security interest in property at any time when there is no outstanding debt.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그 시점에는 creditor는 security interest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security interest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겁니다. Security에 대한 이 판결의 설명은 담보물건의 특성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의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두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죠. Security interest라는 것은 a right over property given by a debtor to a creditor.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여한 right over property, 즉 물권이고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에는 채권자는 priority over the property against the general body of the creditors of the debtor. 즉 일반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priority over the property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으로서의 security interest 속성을 강조했고요. 오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설명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defensible interest로서의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따르면 담보물권의 핵심은 첫째, 채무자가 in relation to the property, 즉 프로퍼티와 관련하여 모종의 권리를 보유하고, 두 번째, 채무자는 이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며, 세 번째, 피담보 채권의 전액 변제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 This right must be retransferred to him upon payment of the debt. 즉, defeasible interest의 구체적인 의미는 담보물권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권리가 아니라 되돌아가야 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즉, 그 권리는 원래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것을 채권자에게 맡겨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채무 변제로 인해서 채권자가 이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해야 할 원인이 소멸되게 되면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담보물권의 속성은 곧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물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권리로 연결되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담보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채권자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일까요? 담보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설명한 priority payment이고요. 두 번째는 ease of enforcement, 즉 강제적인 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 두 번째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지급 불능 내지는 도산 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었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가 체결한 대출 계약서상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담보물을 환가해서 채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방법에 의한 변제 충당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 다른 어떤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건 계약에 의해 다소 제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약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담보물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합니다. 부담보 채권자들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거쳐서 또는 도산 절차를 통해서만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아직 도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채권자는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 집행까지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만일 도산 절차가 개시된 상태라면 무담보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강제 집행은 금지되고요. 오로지 도산 절차를 통해서만 그나마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도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승소를 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 판결문 들고 가서 그냥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집행문 부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 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문 부여 신청이 있으면 판결 정문 끝에 그 적는 방법으로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이제 집행문은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이 정보를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게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에게 준다. 이렇게 하고 이제 법원 사무관이 기명날인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여된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보를 가지고서 비로소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국도 비슷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for execution of judgment,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the creditor should become an execution creditor 해갖고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By obtaining seizure and sale of goods by a sheriff or other enforcement officer, by obtaining an attachment of debts in third-party proceedings, or by obtaining a charge order.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execution creditor가 됐다라고 하면 그 지위가 이제 우리나라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보를 들고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담보 물건이 창설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동일합니다. 그 두 가지는 doctrine of specificity하고 publicity, 즉 perfection입니다. doctrine of specificity라는 것은 담보물이 특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 matter. 자, 법정 담보권을 제외하고는 담보물건은 담보물건 설정자와 담보권자의 계약에 의해서 창설되죠. 자, 그런데 계약 관계를 지배하는 일반 원칙은 뭡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내용에는 법이 관여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로써 계약은 바로 성립하고 유효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보물권 설정 계약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만 담보물권 설정에 따라 유효한 담보물권 설정되려면 최소한 담보물권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는 담보물권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특정되지 않으면 유효한 담보권이 창설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이 요건을 충족하느냐, 즉 degree of identification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국가별로도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담보물권이 창설되기 위해서는 담보물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물권이라서 그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공시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닌 모든 제3자들에게 자, 이러이러한 담보물건이 창설되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건 설정 계약은 담보물을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 담보물건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Doctrine of Specificity 또는 Publicity Requirement에 흠결이 있으면 유효한 담보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권을 그 효력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 법상 Doctrine of Specificity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 담보물권은 Right in rem 또는 Right against 등 즉 물권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물건에 대한 권리는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tangible or intangible,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자산에 대한 권리는 needs to be identified for a person to have an interest in it.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interest를 가지려면 needs to be identified, 특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다라고 찍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관한 계약은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컵 익스체인지 리미티드 판결에서 머스트 대법관은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It makes no difference what the parties intended if what they intend is impossible, as is the case with an immediate transfer of legal or equitable title to goods whose identity is not yet known. It is impossible to have a title to goods when nobody knows to which goods the title relates. 그러니까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서도 legal or equitable title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그 doctrine of specificity, 즉 requirement of specificity는 common law의 경우에나 equity의 경우에나 모두 적용됩니다. The need to identify the collateral means that a propriety interest cannot take effect until it is ascertained. 여기서 identify the collateral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해서 이게 바로 담보물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the need to identify the collateral, 즉 이게 바로 담보물이야 라고 식별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곧 담보물건은 그 대상인 collateral이 무엇인지 ascertain, 즉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영국법상 물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미법에서는 물권은 물건에 어태치되어 있는 권리로 설명됩니다. 즉 권리가 대상 물건에 부착되고 그 권리의 주체는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태치될 대상이 없이는 물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The asset which is to be the subject of a security interest must be identified for the interest to attach. 즉 담보물권이 대상 자산이 identify 되어야 담보권이 그 자산에 attach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계약서에서 담보 목적물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데 자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는가? 마지막 문장은 그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For the collateral to be ascertained, the collateral agreement must describe the collateral so unambiguously that it can be identified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즉 담보 목적물에 관한 계약서의 설명은 계약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이 계약서의 문헌만으로 명확하게 담보물을 지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물건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doctrine of specificity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담보물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담보물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담보 설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장래 취득할 물건을 대상으로 담보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예정인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첫째 문제는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 identification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 물권의 성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Interest can attach to existing assets only.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를 attach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의 창설이 과연 가능하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영국 판례에 따르면 Security Interest는 담보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권의 일부를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트랜스퍼했다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다시 채무자에게 리트랜스퍼 되는 그런 property interest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장래 취득할 자산의 경우에는 현재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뭘 넘겨주어서 담보 물건을 설정한다는 것이냐 하는 이제 논리전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 취득할 자산에 대해 담보권 설정을 계약을 하더라도 at the time when the agreement is concluded, 즉 담보권 설정 계약 시점에는 크레디터가 데터의 프로퍼티에 대해 security interest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종래 영국의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홀로이드 vs. 마샬 케이스와 테일비 vs. 오피셜 리시퍼 케이스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변경이 됩니다.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영국 법원은 Doctrine of Specificity를 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So far as it prevented security over future property. 그러니까 장래 재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허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Doctrine of Specificity를 포기하게 됩니다. Future property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Doctrine of Specificity를 부분 수정한 것이죠. 홀로이드 vs. 마샬 케이스를 보면요. 그 당사자들은 담보권 설정 계약에서 차주 영업장에 있는 모든 기계 설비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면서 여기에 향후 이 공장에 추가되는 기계들도 담보 목적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자 담보 채권자들은 담보권 설정 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기계들을 일단 처분했고요. 그 대금으로 부족하니까 그 이후에 추가된 기계 설비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추가된 기계 설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저지먼트 크레디터들이 이건 담보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번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담보권자들은 이러한 퓨처 프로퍼티에 대해서 저지먼트 크레디터에 대항할 수 있는 equitable interest와 타이틀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담보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세 번째 단락이 이제 판결의 논거를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Future property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Future property에 대한 interest를 양도하겠다는 합의는 void at law, 즉 무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law라는 건 common law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common law 법상으로는 그 장래 취득할 자산을 양도한다는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future property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equity가 영향을 발휘합니다. 즉, equity상으로는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며 그렇기 때문에 as soon as future property was acquired by the borrower and without the need for any new act on the part of the lenders, it became subject to the lender's security. 그래서 equity상으로는 차주가 그 퓨처 프로퍼티를 취득하자마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대주들의 담보권의 목적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Transfer of Future Assets에 관한 이 판결의 논리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Common Law상으로는 존재하는 자산만 양도 가능합니다. 물론 Common Law상으로도 그 Future Assets을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점유 이전과 같이 실제로 트랜스퍼를 위한 새로운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actual transfer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equity의 경우에는 다르죠. equity의 경우에는 in equity, an agreement to transfer future assets will have the effect that the assets are transferred automatically without a future act. 그러니까 equity상으로는 그런 계약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Equity 대표적인 원칙 중에는 그 Equity considers as done which ought to be done 라는 원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Equity would specifically enforce the agreement to transfer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Equity would specifically enforce the agreement to transfer 라는 원칙에 따라서 Agreement to transfer future assets은 which ought to be done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equity considers as done which ought to be done이니까 자 차주가 해당 future property를 취득하는 순간 여기에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합의는 바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security interest는 automatically without a future act 자동으로 새로 취득된 물건에 attach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홀로이드 vs. 마샬 판결은 장래 취득할 재산의 담보권 설정을 허용했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보는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홀로이드 마샬 판결에 따르면 퓨처 에셋의 경우에도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는 나중에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 계약을 취득한 시점에 어라이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큐리티 프라이어리티를 결정하는 시점은 바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되는 거죠. 테일비 vs. Official Receiver 케이스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서 담보권을 설정해주면서 그 목적물을 채무자의 회계장부에 기재될 모든 장래 채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홀로이드 vs. 마셜 덕트라인을 적용해서 장래 채권은 발생과 동시에 담보물로 포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내걸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컨시더레이션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퓨처 에셋에 고유한 문제는 아닙니다. 영미법상 모든 거래에는 적절한 컨시더레이션이 존재해야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됩니다. 컨시더레이션은 우리 법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체로는 그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그때그때 문맥에 맞춰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 담보권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론의 일부라도 인출이 되었어야 담보권 설정을 위한 컨시더레이션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장래 자산과 관련된 건데요. 목적물이 특정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The assets in question be identifiable. 이제 이 사안에서 그러면 이게 과연 identifiable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와 관련해서는요.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ll the book debts due and owing or which may during the continuance of the security become due and owing to the said mortgagor 라고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장부상 채권, 그게 이제 all the book debts due and owing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담보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할 것을 which may during the continuance of the security become due and owing to the said mortgagor 라고 하고 있죠. 이 판결은 이 정도면 identification requirement를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담보 목적물인 대상 채권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보권 존속 기간 동안 모계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채권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어떤 채권을 담보 목적물로 삼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identify 되었다고 본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국법상 security interest는 담보권 설정 계약 시에 create 됩니다. 이렇게 create 된 security interest가 해당 목적물에 attach 되었고요. 이렇게 attach 되면 security interest가 arise 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create 된 security interest에 대해서는 publicity requirement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죠. 이 절차를 안 밟으면 그 security interest를 가지고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priority point는 security interest가 물건에 attach되어 security interest가 arise 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경우에는 security interest가 create 되는 시점과 security interest가 담보물에 attach 되는 시점은 동일합니다. 결국 담보권 설정 계약 시점이 priority point가 되는 것입니다. future asset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점에는 asset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security interest가 실제로 attached to an asset, 즉 자산에 attached 되는 시점은 실제로 차주가 그 자산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장래 시점이죠. 하지만 priority 결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산이 취득되고 나면 Security Agreement에 따라 Security Interest가 Create 되었을 때 Security Interest가 Arise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Future Asset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점이 Priority Point가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취득할 자산에 대해 유효한 담보 설정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민법에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은 장래 채권의 양도와 관련해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요건, 즉 특정 가능성과 가까운 장래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양도 가능하고요. 양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질권이나 기타 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장래 취득할 자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가능성과 가까운 장래 발생 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특정 가능성이라는 건 어느 정도 특성되어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그 다른 물건하고 구별해서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채권 양도와 관련한 판결인데요. 채권의 경우에 심지어는 채권액이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 당사자의 추가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계약에 규정된 내용만 가지고 목적물을 이거다라고 찍을 수 있다면 특정이 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특정 가능성의 문제는 영국법의 Doctrine of Specificity의 요구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장래 발생 가능성, 이 요건은 영국법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요건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도 법원이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이미 몇 년 전에 일본 법원도 이 요건을 폐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새로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요구하고 있는 가까운 장래 발생 가능성이란 요건은 사실 그 충족 여부 판단이 매우 애매하지요. 그래서 이 요건 때문에 장래 취득할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 규정을 두어서 장래 취득할 채권이나 동산에 대해서도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 담보권 및 동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셈인데요. 문제는 이 법에 따른 채권 담보권이나 동산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담보등기부에 담보권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라는 경제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담보권 존속 기간도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활용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